안녕하세요. 이해란 TV 이해란입니다. 예,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구독자 수가 예,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마 2-3일 후면 예, 1,000명 돌파할 것 같고요. 예, 올해 안으로 1만 명 예, 그 구독자 수 돌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예,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예, 댓글은 악플도 환영합니다. 예, 저보고 자꾸 망명하라고 악플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, 아주 좋습니다. 예, 오늘은요 그 동해 안으로 그 북한 주민 4명이 떠내려 왔는데 이 중 2명이 지금 귀순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번에 이 내려온 이 2명 중에 그 4명 중에 두 분은 아버지하고 아들로 밝혀져 있는데요. 이 아들은 이제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. 사실 북한 사람들이 탈북할 것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. 2007년도 2월 8일에 예, 서해안으로 그 배를 타고 고무배를 타고 내려왔듯 11명의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북한에 복성되어서 강제 처형했다는 그 소문이 이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. 또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배를 타고 온 어부 4명 중에 두 분이 망명 의사를,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밝혔고 두 분은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실제 두 분이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그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. 북한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억류했다고 이제 억지를 써왔는데요. 2015년 7월에도 동해상에서 구조된 그 선원 5명 중 3명만 귀순하고 2명은 이제 돌아갔는데 이 돌아간 다음에 북한에서 나머지 이 3명을 다 보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었죠. 그때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남아있는 3명은 당원들이었고요. 돌아간 2명은 비당원이었다고 합니다. 비당원이라는 것은 당원이 아니라는 얘기죠.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역시 당원이 똑똑하긴 똑똑하다. 거기까지 그렇게 갔는데 그 좋은 남자선에 떨어질 것이지 왜 저렇게 도로 돌아와가지고 거처를 당하느냐. 예, 이런, 그래서 역시 비당원은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바보 멍청한 짓을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. 또 최근에 북한에서 작년도 4월에 그 집단 망명한 그 중국의 식당 종업원들, 중국에 나와서 일했던 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13명이죠. 집단 망명에 왔는데 이 중에 12명을 지금 당장 돌려보내달라고 난리를 쳤죠. 우리 이 미국에 있는 제미 교포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편지를 받아다가 예, 뭐 인신구제? 뭐 이런 무슨 죄명을 씌워서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제 그 증언을 하라고 재판을 하겠다고 이제 떠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도 그 식당 종업원들이 남한 내외에서 납치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, 이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식당 종업원 12명을 당장 돌려보내 달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예, 이 12명의 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으로 되돌려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12명의 식당 종업원들은 다 나이들이 대체로 어리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조사 과정을 다 마치고 정착을 하고 있는 중인데
다 좋은 대학교에도 지금 들어가고 가서 공부도 하고 미래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돌려보내달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? 예,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는 식으로 예, 12명 종업원들을 또 강제 구인을 해서 데려가고 나중에는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3만 명 탈북자들을 다 돌려보내달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가 걸었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이 되는 조건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내지른 것입니다. 북한은 늘 그런 방식으로 남한을 이제 요리해 왔고 그런 그 북한의 그 어떤 전략에 휘말려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지금 뭐 상당히 흔들리는 정말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보여지거든요. 우리도 북한에 좀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좀 제안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되겠느냐? 대구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? 질러봐야죠. 먹지도 못하는 감 질러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산 스마트폰을 예, 그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저는 적극 주장합니다. 그런데 12명의 탈북 종업원들은 그들 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자유를 누구 맘대로 훼손해서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동해안을 통해서 지금 한국으로 내려온 선원 4명 중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무조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. 그 2명도 웬만하면 대한민국에 살 수 있으면 살도록 예,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제 엄청난 뭐 고백서도 써야 되고 뭐 가서 무엇을 받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괴롭거든요. 그리고 한국 정말 이 좋은 한국까지 왔는데 왜 북한으로 돌아갑니까? 예, 저는 그 기관장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당신 돌아가지 말라. 정말 이게 천번에 한번 올 수 있는 중요한 행운의 동아줄을 왜 놓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명 선원의 기순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2명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 종업원들이 절대로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. 또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3만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제멋대로 논평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같이 기꺼이 죽이라. 아이고.